미수야, 울면 바보야. 뚝! 이런 일로 울면 바보야. 우리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엄마랑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시집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그래서 내가 고추를 먹어봤잖아. 6살 때, 어? 너 왜 안 웃어? 무수라고 한 얘긴데. 그럼 협박 버전으로 조미수 밥 먹으면서 울면 복달아난다, 어? 알았어. 먹을게. 그래. 국부터 좀 먹어. 목이 메일 것 같다. 아이고 착하다. 아, 덤으로 웃어주기까지 하니까 더 고맙다. 현우야, 넌 정말 좋은 남편이야. 눈물 날 만큼 좋은 남편이야. 덤에 덤이냐? 정말이야. 사실은 요새 내가 나쁜 남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. 네가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고통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고. 나 때문이야. 우리 열심히 이겨내는 거다. 알았지? 여보, 우리 시온을 분가시키면 어떨까요? 그게 당신한테 더 편할 것 같은데. 아무래도 같이 살면은 부딪힐 일도 많고 또 눈에 거슬리는 게 더 많지 않겠어요? 현우가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분가를 시켜요?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세희가 이쁘지가 않은데 지금 분가를 시켜버리면 다시 안 볼 것 같아요.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됐어요. 네, 그게 옳은 생각 같아요. 현우야, 너 아, 빨리 올라가. 나 떨린단 말이야. 아유, 왜? 아, 왜는 왜야. 어머니 나오셔서 보실까 봐 그러시지. 너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신단 말이야. 안 나오셔. 너 보기 싫어서. 여보세요? 어, 언니. 미시야, 내일 어버이날인데 너 올 거야? 어, 참 그렇구나. 너 잊어버린 거야? 어, 아니야. 잠깐 깜빡했어. 어, 오늘 정신이 좀 없었어. 근데 언니, 저기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. 아, 가야지 무슨 소리야. 언니, 내가 내일 전화할게. 만약 혹시 못 가게 되면 모레 갈게. 어, 끊어. 큰일 날 뻔했어. 언니가 전화 안 했으면 깜빡할 뻔했어. 야, 빨리 하자. 꽃도 사야 돼. 선물도 사고. 알았어. 자. 빨강. 분홍. 잠깐만. 저기요. 네. 여보, 여보, 이리 좀 나와봐요, 어?